지난 8개월간 두 분은 아주 경쟁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 서민 정책을 앞다투어 내셨습니다. 그리고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두 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. 그래서 언론의 여러분들의 평가는 마치 금슬 좋은 부부 같다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 여당과 야당의 그 원내대표로서 두 분께서 나누셨던 그런 에피소드를 좀 같이 나누고 싶고요. 그리고 황우영 원내대표님의 기쁨, 아픔의 정치, 기쁨의 정치에 대한 평소 소신, 그리고 경험담 처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김진표 대표님, 안녕하세요. 네, 황우영 대표님, 안녕하세요. 네, 그 김진표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.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김진표 두 분 다 대표님이시니까 제가 김진표 대표님 김진표 대표님께 황을 대표님 어떤 분이세요? 생각하시는 장점과 그리고 단점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. 네.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웃는 모습이 저렇게 저 환하고 밝을 수가 없어요. 아마 여야 300여 명 정치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이게 좀 웃고 싶지 않아서 웃을 때 또 같은데도 웃을 때 뭐 제가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라는 것이 서로 협상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황우여 대표가 당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저는 제가 당하면 제가 표정이 탁 굳어져가지고 의총에 가서도 탁 죽을 상을 하고 이제 있는데 우리 황우여 대표는 속없이 허허 웃고 다닌다고. 근데 역시 웃음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크게 웃을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 그런 생각합니다. 또 한 가지 제가 존경하는 점이 법조계에서 재판연구관도 대법원, 헌법재판소, 감사원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존경과 신뢰를 받던 분이시니까 그거는 뭐 제가 차상스럽게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황 대변인인가요? 또 정두원 의원도 그 말씀 주셨던데, 참 참을성이 많으세요. 웃는 속에, 제가 한 8개월 같이 해보니까 그 웃음 속에서 다 녹여내는 것 같아요. 근데 참 그 장점이 많은데. 그런데, 단점, 제가 좀 섭섭한 것은, 이게 저는 처음에 한 몇 달은 사람이 참 저렇게 대범하게 웃고 넘어갈 수가 있나 하고, 제가 야당이니까 막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? 그래도 조금만 웃어넘긴단 말이에요. 그런데 한두 달 지나 보니까 저게 그게 아니에요. 허허 속에 그게 실실이 있어요. 당하고 웃어버리는데 나중에 보면은 실속은 다 신경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. 아까 우리 이명규 수석께서 이야기하시지만은 정치 사선의 정치 관록을 겪으면서 또 오랜 법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학식과 또 사람을 만나고 바꾸면서 교회의 장로로서 닦은 그런 인품, 성품이 많은 배울 점이 있는 분이다. 특히 저도 같은 기독교인입니다만 교회로서는 제가 깍듯이 선배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십니다. 네,